그럼 남경 씨 같은 경우에 그 화려한 어떤 돌려차기라든지 발차기 이거는 좀 카메라 기법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다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돌려차기 이렇게 화려하게 이거는 조금 실제로 무술을 잘해요. 그래서 아 그래. 또 저희가 또 잘한다고 막 하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갈비뼈 부러졌는데도 현봉 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? 지금 이렇게 발차기 신봉을 봐야 될 것 같아요? 아니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뭐 이 정도 쉽지 않을까? 아 근데 옆에서 아 이거 야 그러면 야, 기본 공부를 해냈어. 야 무리하지 말고 야, 기록 무리하지 말고 아, 이게 또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게 또 안 없다고 생각하고 해.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칭 골반을 스트레칭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냥 별게 없는 발차기인데 이렇게 다들 그래도 멋있어. 아니 그리고 저런 의상이 대충 해도 멋있어. 운동하다 어울린다. 저 김남길이 어, 뒤에 조심해 주세요. 어. 다리가 되게 길어요. 다리가 와! 와! 다리가 와! 오케이! 멋있다! 오케이, 린자! 여러분, 형 혹시 어떤 분인지 압니까? 유명한 그 광고 성우세요. 진짜 유명한 그 광고들 있잖아. 어, 그 목소리 주인공을 많이 몰랐어. 진짜 많이 하셨어요. 아, 유명한 거 뭔지 좀 해봐요. 들어보면 알아.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서는 이제 저기 있어요. 브리즈 신제품 차량용 프리미엄. 야 차량용 프리미엄 하신 거예요? 요거는 똑같다. 그래요. 아니 요거는 요거는 똑같다가 아니라 그걸 하셨다고. 요거는 똑같다. 지금 아, 개인기 하신 게 아니라. 아니 기왕 판 깔린 김에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렇게 촬영장에서 노래를 불러줘요. 스태프들이 아유, 이렇게 막 뭐 조명을 바꾸거나 저는 둘이 맨날 혼나는 씬을 많이 찍었는데 막 하는 노래를 이따가. 스태프들 편안하게 또 하라고. 그래, 그래서 스태프들이 정말... 진짜 시끄럽다고 맨날. 진짜요?